갑오징어는 안강망이라는 그물을 이용해 잡는데요. 조류를 따라 그물 안으로 들어온 수산물들을 잡는 방식입니다. 개봉 밤도 기대해 주십시오. 그물을 쏟자마자 먹물 공격이 시작됐는데요. 먹물을 그냥 쫙! 이야! 비싼 몸이라고요? 어찌나 갑질이 심한지. 오늘 저 만만치 않겠다 싶더라고요. 사막에서 갑오징어가 먹물을 쏴요. 오늘 먹물 꽤나 맞을 것 같습니다. 당황했군요. 이 먹물은 갑오징어가 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쏘는 거라고 합니다. 갑오징어가 여러분 너무너무 크고 좋습니다. 이야, 아이고, 얘가 그냥 손을 꽉 물어서. 물었어요. 네? 잘라준다고 막. 아니, 어디, 어느 부위가요? 손도 잘라줬거든요. 갑오징어 이빨이 그렇게 세요? 어우, 조심하세요. 여러분, 혹시 생물을 만지실 일이 있을 땐 조심하세요. 아우, 아무튼 너 진짜 통통하다. 실하다. 야, 어찌나 먹물을 쏘아 되는지. 이 제 얼굴이 말이 아니지요? 네. 피부에 좋을 거예요. 예, 예쁘신데요, 뭐. 이렇게 깍깍 우는 소리 때문에 깍새기로도 불리는 갑오징어. 오징어계의 갑이기도 하지만 갑오징어의 갑자는 갑옷을 뜻하는데요. 오징어 중에 유일하게 단단한 껍데기와 뼈를 갖고 있어서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갑오징어, 그것이 궁금하다.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몸통을 보시자면 보통 오징어는 뾰족한 데 반해서 두근두근한 몸통을 가지고 있고, 내려가서 눈을 보시면 눈이 굉장히 왕방울망한 다릅니다. 오징어 다리는 여러분 몇 개요? 그렇죠,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 숨어있는 이 작은 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다리가 10개인데 잘 보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얘가 다리를 쫙 펴면 보이는데 여기 보이세요? 여기랑 여기 두 개? 이거 두 개. 짧은 다리가 있고. 네. 숨겨져. 요거랑 여기랑 두 개 있어요. 나온다 지금. 그래도 저도 오징어라고 이 짧은 다리도 10개를 다 가지고 있긴 하네요.